안녕하세요. 깽꾸러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번 7월 7일에 발매된 그 패미컴 미니 소년 점프 50주년 기념 버전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창간 50주년 기념 닌텐도 클래식 미니 패밀리 컴퓨터 점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명에서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닌텐도와 일본의 만화 잡지 소년 점프가 이제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 기존에 나왔던 패미컴 미니의 게임기 색상과 안에 수록된 게임들을 기존에 30개가 있었죠. 이번에 20개로 교체하면서 가격이 기존에 5,980엔에서 2,000엔을 더 올린 7,980엔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2,000엔 차이가 뭔지 오늘 한번 제가 개봉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뒷면을 보시게 되면은 수록된 게임들이 보이는데, 사실 그 90년대 초반에 패밀리 시절을 이제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캡틴 츠바샤, 보시면은 캡틴 츠바샤랑 그 다음에 근육맨 드래곤 퀘스트 1이 국내에서 글쎄 사람들이 많이 해봤을 거예요. 모르겠네. 그리고 드래곤볼 3 오공전이랑 옆에 드래곤볼 Z 강습 싸이아이 그냥 북투의 건도 이제 핫팩이 들어있었고 나머지 게임들은 요거 패미컴 점프 1, 2. 예, 2는 부제가 최강의 7인이죠. 요런 거 국내에서 좀 유통된 거 봤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북투의 건 3 이것도 잡지에서 본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수록된 게임들을 보면은 좀 그래요. 좀 이질감이 있는 게임들이 많아요. 거기다 가격이 또 2,000엔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요 드래곤볼이 하나 보이길래 그냥 이거 믿고 샀습니다. 리뷰도 할 겸. 자, 이 드래곤볼 Z 강습 싸이아이 이 게임 또 어떤 게임이냐? 제 인생 게임이거든요. 예,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제 콘솔 두 번째 친구 이원진, 원진이한테 원진이가 먼저 이 팩을 어떻게 구했었어요. 구했었는데 예, 이 게임이 죄다 일본어다 보니까 이제 원진이가 이제 막힌 거지. 그때 이제 드래곤볼이 인기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일단 손오공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제가 빌렸습니다. 빌려서 그때 방학이었는데 제가 4일 만에 게임을 깬 거예요. 정말 일본어 하나도 모르는데 뭐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처음으로 했던 거의 RPG 개념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인생 태어나서 게임을 하다 이제 밤을 샌 게임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넉넉하지 않아서 부모님하고 이제 누나랑 같은 방에 잤었는데 제가 그 와중에도 밤에 일어나고 게임이 하고 싶어가지고 네. 밤에 일어나서 막 감회암회파 4배 감회암회파를 쐈던 바로 그 게임입니다. 네. 이 팩이 이제 90년대 초에 국내에서 유통이 됐었던 대만제 복제 팩이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정품 자체가 이제 국내는 들어오지 않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팩들이 많이 유통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아까 여기 똑같죠? 여기 오공전 3랑 드래곤볼 Z 1 RPG 여기가 왼쪽이 강습 싸이의 RPG고 오른쪽이 오공전 3 뭐 이런 팩들이 있었고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드래곤볼 Z1이랑 Z2 격신풀이자 정말 인기 쩔었거든요, 옛날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리뷰를 정말 드래곤볼을 한번 제가 꼭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제대로 리뷰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은 2000엔의 차이가 뭔지 이제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거 아까 한번 찍었다가 또 영상이 날라가갖고 다시 찍고 있는 거라서, 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새 거가 아닙니다. 네. 이 중고입니다, 중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매뉴얼이 있고요. 매뉴얼은 뭐 그냥 다 일본어죠.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제가 이거 지금 이베이로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아마존 구매를 놓쳐가지고 이베이에서 그냥 리셀러한테 구매했는데 배송비까지 해서 한 13만 원 정도 썼어요. 이분이 여성분인가? 종이학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좀 되게 기분 좋았어요. 되게 기분 좋았어요. 종이학 같은 게 들어있는데 종이학 오랜만에 보네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뭐가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뭐가 써 있고. 자, 그래서 구성물을 보면은 아,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다. 지금 박스가 이게 기존 패미컴 미니 시리즈랑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자,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닌텐도 클래식 미니 있잖아요. 사이즈가 다릅니다. 네. 이거는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이 미니 시리즈를 모을 때 이렇게 통일성이 없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얇으면서 되게 길게 나왔다는 거. 아무래도 뭐 만화책 사이즈에 맞춰서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아쉬웠어요. 박스 사이즈가 통일성이 없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이제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아까 전에 이제 설명서가 있었고, 그죠? 설명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HDMI 선이 있는데, HDMI 선 끝을 보시면 닌텐도 로고가 적혀 있는 정품임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이제 5핀 단자, 그죠? USB 5핀 단자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자, 패드, 컨트롤러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기계는 황금색, 금색이고요. 자, 그래서 포장지를 벗기면 이제 게임기가 이렇게 드러나고요. 기존 패미컴 미니랑 비교를 해볼까요? 기존 패미컴 미니, 이게 이제 50주년판 패미컴 미니인데 좌측이 더 이쁘지 않나요? 솔직히 나는 좌측이 더 이쁜데. 이게 5,980엔, 이게 7,980엔. 여기 앞에 로고도 좀 그림이 다르네요. 볼까요? 확대해서. 네, 뭐 해적 선장 같은 게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이거 근데 항상 패미컴 미니 이제 리뷰하면 나오는 거지만 이 컨트롤러가 너무 작아요. 이 미친 듯이 작아요, 진짜. 그냥 오리지널이랑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오리지널 아니겠습니까? 패드가 이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정도, 아우 너무 작잖아. 이게 진짜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 자, 그래서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존 오리지널 패미컴을 보게 되면은 저 오른쪽에, 그죠? 이 오른쪽에 그 패드를 더 하나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확장 단자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혹은 뭐 저번에 나온 패미컴 미니를 보게 되면은 이 단자가 있어요. 그죠? 구멍이 있단 말이죠. 구멍이 있대. 이 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문이라는 거. 예.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답답하거든요. 여기 확장 단자 해갖고 패드만 추가가 됐어도 실용성이 더 높아질 텐데. 자, 그래서 먼저 기존에 나왔던 뭐 이렇게 SNES라든가 이거 NES 같은 거 이 세 개 보시면 컨트롤러 어디 있어? 이 SNES 컨트롤러가 다 호환이 되거든요. 이 양기 중에서 이렇게 이쪽이죠. 이렇게 호환이 된단 말이죠. 자, 자, 이렇게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패미컴 미니 시리즈 확장 단자 위치에다가 그죠? 요 다른 SNES나 NES 같은 컨트롤러 요게 호환만 되게 했더라도 이게 실용 가치가 더 높아질 텐데 닌텐도가 과연 최선을 다한 건가라는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네. 너네 최선을 다했니? 이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자, 설명은 뭐 대충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그러면 좀 게임을 구동해서 한번 좀 기존 거랑 뭐가 다른지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게임 플레이 화면인데 일단 메뉴를 볼까요? 그 설정 화면 보시면은 그 패미컴 미니랑 동일해요. 그 슈퍼 미니처럼 이렇게 스킨은 지원이 되지 않네요. 그 중단 세이브 같은 경우도 리플레이가 지원이 되지 않고 음악도 패미컴 미니나 그다음 슈퍼 미니처럼 이렇게 뭐 오리지널 메뉴 음악이 나오는 대신에 이 수록된 게임 타이틀 음악이 이렇게 번갈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이거 그냥 진짜 그 기존 패미컴 미니에서 롬 가리만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가격은 2만 원이 더 올랐는데 이거 진짜 뭐 도색비 받은 건가? 아니 캐릭터 라이센스비가 진짜 있는 건가? 그래서 가성비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자, 그럼 테스트로 근육맨 한번 테스트할게요. 네. 자, 근육맨 좀 라면맨을 선택했습니다. 먹자. 위로. 안돼. 아니 아래서 올 것 같아. 아이씨, 야, 안돼. 없어졌어. 뭐야? 왜 바로 됐어? 아이씨, 한 번도 못 썼어. 아, 안돼. 야, 아이 진짜 뭐야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총평을 하자면은 저는 솔직히 뭐 별 감흥이 없어요. 네. 뭐 저의 그 인생 게임 드래곤볼 Z1 RPG가 들어있긴 하지만
뭐 솔직히 저거 뭐 어디서나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한정판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발매됐던 만화책도 아니고 해서 조금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 와닿는 그게 없는데 사실 더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20일 날 지금 조이트론에서 네오주 미니를 정발을 해요. 근데 가격이 12만 8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제가 지금 정발 안된 상태에서 지금 해외판, 일본판을 지금 이베이에서 약 208달러, 그러니까 약 23만 원에 지금 주문한 상태예요. 리뷰를 위해서. 이게 만약 정발되지 않았으면은 저같이 막 이렇게 그냥 해외에서 구매할 때는 좀 싸게 사더라도 거의 뭐 그래도 한 18만 원 정도는 줘야 될 거예요. 근데 12만 8천 원에 정발이 된다? 한글 패키지로?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 조이트론 같은 중소기업도 이런 미니기기를 정발해 주잖아요, 지금. 설마 뭐 박스 스티커 정발 이런 거 아니겠죠? 근데 솔직히 닌텐도가 뭐 슈퍼 미니도 그렇고, 그죠? 뭐 NS 클래식도 그렇고, 뭐 정발 같은 거 하나도 안 해줬잖아요, 그죠? 정말 한국 시장을 좀 하대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중소기업도 네오지오 미니를 지금 정발해주는 이런 시대인데, 하물며 닌텐도 같은 대기업이 한국에도 분명히 컨보이가 정식 발매가 됐었고 한데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나? 그런 데서 되게 많이 좀 서운했고. 지금 만약에 지금 이번 여름에 세가가 메가드라이브 미니를 정발해주면 진짜 닌텐도는 완전 성의가 없었던 거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삼성하고 세가가 협의가 돼서 한국판에 뭐 슈퍼 겜보이나 슈퍼 알라딘 보이가 새겨져서 나온다면은 와, 그때는 진짜 감동받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힘들겠죠? 와, 왜 네오지오나 이런 것도 한글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슈퍼 콤보이 미니 이런 게안 나왔을까? 너무 아쉽고 저는 좀 억울해요. 그래서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정발도 안 해주는 거 사지 마시고 네오지오 미니 예. 여유 좀 되시면은 한번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이트론이라는 중소기업에서 예. 한글판 정발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네오지오 미니 화이팅. 닌텐도 아유 빨리 너 진짜 아유 진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